오늘 이렇게 오신 거 보면은 다들 뭐 엄청 힘들거나 답답해서 올 수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앞으로가 궁금하거나 내가 어떤 해결을 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에서 올 수도 있는데 본인은 내년 운으로 보면 변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자리가 변동이 되든 문서적인 변동이 일어나든 변동이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직업적으로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변동이 있어 보여요. 그게 자리를 옮겨야 되든. 좋은 쪽, 나쁜 쪽으로 변동이 생긴다는 근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자리가 편하죠? 거예요. 본인 괜찮으시죠? 나쁘진 근데 않아요. 잃어버려야 되고 변동을 해야 된다 소리 나와야 됐잖아요. 그러면 좋다는 거, 잃어버린다는 거는 속상한 일이잖아요. 편하가 좋은데 근데 조금 더 힘든 자리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변동을 하더라도요, 엄청 안 좋아진다, 뭐 금전이 너무 많이, 연봉이 뭐 떨어진다, 막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는 속상한 게 들어온다 했는데 특별히 그런 거 없으시다잖아요,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가정적으로도 편하시고요. 뭐 다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서. 좀 그러려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크게 예민하게 뭐라 안 하고 요만한 것도 막 개성질 내는 분들도 있는데 별로 그게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좀 무던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 지금 크게 그러면 뭐 걱정되시거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근데 이제 뭐 궁금하시거나? 애들 때문에, 예. 애들이 이제 둘인데, 네네. 아들만 둘인데, 근데 이제 애들을 보면 이제 장래가 그렇게 뭐 확실치가 않아서 이제 애들이 항상 걱정이죠. 쟤들이 뭐 애가 몇 살이에요? 25, 21살이요. 25, 21. 이제 뭐, 21은 또 어리다 하더라도, 25이고 하면, 앞으로의 이제 직장이라든지 일자리 뭐, 이런 것도 그죠? 걱정이실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이 집은 재미가 없어 보이지? 재미가 없고, 다 가라앉아 있어 보여, 기운 자체가. 아빠도 지금 그렇거든요. 크게 뭔가 좋은 게 없고, 설레는 게 없고, 그냥 무덤덤해요. 다들 각자 사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애들 자체도 근데 좀 아빠하고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크게 아둥바둥하게 보이지 않고 의욕이 넘치지 않고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고, 근데 생각은 해요. 생각을 안 하고 엄청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별 그게 없는 것도 문제예요. 차라리 사고도 쳤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경험이 되고 괜찮은데, 그냥 무덤덤한데, 25 내가 보면은 아직까지 사회에 발을 디디거나 돈벌이가 운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아직 학생이니까.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가 27은 넘어야 되겠거든요. 그때는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그러면 애가 나중에 뭘 할지 이런 게 걱정이세요? 고민. 그렇죠. 애가 이제 목표가 이제 학교 학생인데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그러고 그냥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어떤 자기 직장을 가지고 밥벌이 하면서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많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얘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든지 크게 관심도 없고 큰 의욕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때 되면 되겠지 이런 위주예요. 그렇다고 얘가 머리가 나쁘다거나 뭔가 다른 애들보다 평균보다 부족한 애는 아니에요. 근데 의욕이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죠.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문제잖아요. 얘가 근데 27살은 넘어야 되겠대요. 그 이후에 되면. 그리고 엄청나게 이름이 나거나 엄청 큰 돈을 벌거나 얘네 사업가 사주야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좀 평탄하게 가게 보여요. 근데 직장 생활하고 어디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고 밥벌이는 하게 보여요. 근데 아직은 어차피 학생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얘가 금전의 운이나 들어올 그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27은 넘어가야 되게 보이거든요. 졸업 언제예요? 글쎄, 뭐알 수가 없죠. 이제 뭐 군대 제대하고 학교를 뭐 다니긴 한데, 지금 뭐몇 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 2학년 제대로 잘안 다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대로 졸업을 하면 그래도 27 되겠네, 그죠? 근데 그 얘가 중단을 정도 하더라도요. 어차피 얘 운기에서는 27은 넘어가야지 금전 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금전에 운이 들어온다는 게 보면은 일은 할 거예요.
이제 금전 운이 없으면 뭐 서른 살이 넘어야 된다거나 이러면 그때까지 놀게 되거든요. 근데 27은 넘어가면 그래도 뭐라도 하기는 해요. 근데 크게 기대는 못 하겠고 좋은 직장 바라지도 못 하겠고 그냥 너 알아서 너 밥벌이 해라 던져놔야 돼요. 근데 아빠 엄마 말 들을 애도 아니고 누구 말 들을 애는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거나 크게 뭐 나쁜 짓 하거나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얘가 뭐 사고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무슨 텀하게 가는 것 같으면서 의욕도 없고 뭔가 노력 안 하고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안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문제잖아요. 이거를 잡기는 힘들어요.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결국엔 좀 힘들어 보여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커서 컸는데 그렇다고 뭐 자기 뭐 어떤 목표를 정해서 뭐 공부하거나 뭐 다른 쪽으로 뭐 일하고. 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예. 욕심이 있는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학원을 다니든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하든 자격증 따려고 하든 막 하는데 얘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사실 학교도 졸업장 따야 되니까 억지로 억지로 가는데 졸업만 잘 시키세요. 그래도 졸업장은 있어야지 어디라도 취직을 하니까 아빠가 뭐라 한다고 해서 뭐 그것도 아닌데 좀 이해해주고 달래주면서 편대주세요. 아빠가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겉으로 표현은 안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차라리 아예 공부를 접으려면 공부 접고 다른 걸 하면 좋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네. 그래서 지네 엄마가 야 너 그래도 졸업장이라도 따라 뭐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상태니까 뭐. 그냥 졸업장이라도 따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접고 다른 걸 배우든 뭐 장사를 하려고 하든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얘 사주가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거나 이게 또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졸업장만 정말 잘 따놓으면 어디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뭐 프리랜서를 하든 뭘 하잖아요. 그래서 얘 사주가 보면은 주는 돈 받는 사주예요. 어디서 정해진 시간 일하고 직장 들어가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사주예요. 답답하네. 그러니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원래 자기 사주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 사주대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지. 이 아드님한테도 억지로 뭘 더 해라면 스트레스고 그냥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살도록요. 자기 인생이잖아요 이제는. 아빠가 잔소리한다고 들을 나이도 아니고 어릴 때도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27세 이후부터 조금씩 나아지면서 서른이 넘어가면 욕심이 조금 생기겠어요. 좀 바뀌겠어요. 근데 크면서 어릴 때 뭐 사춘기라든가 그러면서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문제 일으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 큰 사고를 치거나 돈을 손해보거나 크게 그럴 애도 아니에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에요. 간 커가지고 통 커서 무리하게 뭐 돈 투자하고 빚내면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벌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뭐 알바를 해서 쓰든 그리고 3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더 욕심이 생기고 갈수록 욕심이 생기고 얘는 좀 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굳이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하거나 연애에 뭔가 막 집착하는 이렇지도 않아요. 여자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거기에 집착해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뭘 열심히 해서 해줘야지 이것도 없어 보여요. 그냥 밋밋해 보여요. 얘 성향이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래도 남들보다 되게 못하게 살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빚지고 엄청 힘들게 살고 그렇진 않아요. 자기 거는 알아서 하게 보여요. 그래도 아빠는 당연히 지금 걱정이시지만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아직 학생이니까 조바심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빠 한마디가 침을 찌르는 것 같다 그러거든요. 한마디씩 하는 게 애한테 그냥 전국을 찌르듯이 너무 침을 찌르는 것 같아요. 사랑을 주셔야 돼. 사랑을. 그러니까 너무 만날만만 하나 봐 아빠가. 아 이게 답답하죠. 제 입장에서는 뭐 얘도 뭐 얘도 이 공부도 안 하고 뭐 그 노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알바한다고 다니면서 이렇게 노는데 목표도 없고 집에서 잘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생활이 계속 되니까 얘가 진짜 집 밥벌이는 할 수 있을 거는 나중에 진짜 등골 빼먹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아빠한테 돈 받아가요? 돈 안 받아가요. 아니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요 아빠한테 돈 받아가고 사고치고 돈 달라고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집 밥벌이는 한다고. 나가서 놀든 안 그리고 안 그런 애들도 많지만요 집에 안 들어오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여자애도 아니고 남자애잖아요. 괜찮아요. 겪으라고 하고 아빠가
그냥 던져놔 주세요. 졸업만 잘 하도록만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고, 얘는 나중에 가서는 서른 넘어선 욕심을 좀 부리고 돈 벌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아빠가 볼 때는 늦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근데 알아서 할 거고, 아빠 등골 빼먹지는 않아 보여요. 그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짐을 얹어주고 그러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얘는 밖을 나갈 거예요. 졸업만 하고 나도 완전히 밖을 나간다든지 자꾸 바깥 생활을 할 거예요. 아, 지금도 내보내고 싶어요. 네. 둘이 사는데도 집에 뭐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얼굴 보고 한. 근데 밖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집에 있으면 아빠가 더 부딪히고 아빠하고 더 부딪히고 속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라 지금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뭐 아직 뭐 어리니까. 어린데 그러면 내보내려면 아빠가 집을 구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구해주고 여기 살아라 해야지 그냥 나가라면 내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뭔가를 해주고 여기서 생활하고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해야지 그냥 자꾸 또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한 것 같으니까 나가라 그 말만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집 구해줄 수 있어요? 제 말은 뭐 구해주면 뭐 내가 알아서 그냥 살겠다 하는 건데 그것도 못 던지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죠. 던져놓으세요. 네. 얘는 나가는 게 더 나아요. 그래요? 네. 아빠 그늘에 있으면 애가 크지를 못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너무 바른말하고 너무 콕콕 찌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상처가 돼요. 아픈 애한테는 더 상처가 돼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부모들이 안 그래요? 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 아빠 같아. 아, 내가 그래서 그래. 네, 좀 고지식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말이 법이고 내 하는 말이 맞고 따지고 보면 아빠 하는 말 맞아요. 하지만 애한테 바른 말만 하는 것보다 둘러서 돌려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 안 돼? 하기 싫어? 시컷 놀아. 나이 들면 못 노는데 결혼하고 장가 가면 네 인생 없어? 시컷 놀아. 이렇게 해주는 아빠도 있어요. 얘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해요. 대신 졸업장은 있어야지 너가 나중에 취직할 때 후회가 없으니까 졸업만 해라. 젊을 때 시컷 놀아라. 대신 네가 알바를 해서 네가 돈 벌어서 놀아라. 그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힘이 돼서요. 나중에 아빠한테 더 잘해야지. 난 우리 아빠 덕분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20대를 보냈어. 그리고 나중에 불 붙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야. 애가 되게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집에만 있고 안 나가는 게 문제지 나가는 건 괜찮아요. 아, 너무 집에 안 붙어 있어서? 근데 아빠 성에 안 차서 그렇지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돌아다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이가 지금 아 얘는 또 어차피 돌아다녀야 되는 애고 나가서는 대장질 할 거예요. 아빠하고만 있으면 대장질이 안 돼. 말을 입을 다물게 되거든요. 나가면 안 그럴 거예요. 활발하네. 재밌어요. 좋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집이 좋게 해줘야죠. 들어오게 하려면. 근데 아빠도 지금 꼭 집에 들어오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그냥 알아서 하면서 자기 앞길을 잘 열어갔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지. 뭐. 사고는 안 치고. 네. 아빠가 나쁜 거 한 것도 없고 남한테 해치는 것도 없고 고드신 분이잖아요. 본인이. 고드신 분이잖아요. 굳진 않은데. 네, 굳진 않아요. 네.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러세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런 분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고드신 분이고 나쁜 짓 안 하고 남 피해 안 주고 하는 분인데 아빠 아들이에요. 얘도 나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대신 한량이에요. 아빠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노는 거 좋아해요. 놀게 놔두세요, 지금. 젊을 때 어릴 때 뭐 놀아야죠.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일하면 되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알아서 할 애로 보여요. 둘째는 혹시 어떤가요? 둘째는 좀 성향이 좀 달라요. 네? 성격이 완전 둘하고. 네, 얘는 좀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집에만 있어도 걱정할 거예요. 하나는 나가서 걱정, 하나는 집에만 있어서 걱정할 거예요. 근데 얘도 학교를 한 번은 바꿔야 되거든요. 변동이 되거든요. 얘 사진 보면은 처음 들어간 학교를 그대로 사는 데를 다니게 보이진 않아요. 아, 바꿨어 중간에? 네, 바꿨죠. 그러니까 얘 사주에 그게 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불안하고 뭔가 위험스러운 걸 하기 싫어하는 애거든요.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크게 뛰어나게 뭘 하려고 하고 욕심 많이 안 부려도 자기 몸을 사리는 애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정상적인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그 과정을 밟을 애예요. 좀 안정적인 애. 큰 애는 밖을 나가야지 풀리는 애고 얘는 그냥 그대로 평탄하게 갈 애로 보여요. 애들이 그래도 큰 말썽 부린 거 없고 사고친 거 없고 하니까 더 높은 자리 가고 직업도 좋은 걸 구하면 좋겠지만 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일 없으면 되고요. 크게 뭐 꼬이는 일 없으면 되고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평탄하게 잘 살아오셨고
크게 금전이 나가거나 이랬던 적도 없잖아요. 사기를 당한 적도 없고 안정적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일적인 면에서 보면 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소리 나올 일이 있어 보이고 변동을 해야 될 일이 있어 보여요. 그럴 때는 그러면 다시 또 상담을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오해를 받거나 뭔가 일이 있다면 또 상담을 그때 다시 한번 해보시던지요. 내년에 자리 변동할 일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돈을 못 벌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자리는 좀 편한데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뭔가를 조금 더 힘든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일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은 아직은 자유를 주세요. 네. 그래도 크게 사고 나거나 뭐 이런 건 없어 보여요. 됐지요? 혹시 퇴직 후에는 뭐 저 퇴직이 또 얼마 안 남아서 거기까지는 안 모르시는 거죠? 모르시는 게 아니라 퇴직이 언제예요? 26년. 26년? 60에 퇴직이에요? 네. 아, 좀 빠르네, 다른 데보다. 보통 60에 하죠. 그래도 일 계속 하실 건데. 아, 그래요? 근데 네. 뭔 일을 해야 될지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놀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노실 분은 아니고요. 뭐 사업이라서 또, 장사를 해야 되는 건지. 장사하실 분도 아니고요. 네. 근데 직장 생활도 하실 거예요. 다른 직장을 구해서 하실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뭔가 생각을 낮추든 수준을 낮추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했던 것만. 그래도 직장 생활 하실 분이요. 사업 안 맞아요. 그래요? 돈 투자되고 이러다 보면은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 어차피 내 하던 일자리는 잃어버리고 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운이 내년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그럼 큰일인데. 그래서 정년퇴직이 되기 전에 본인이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편하고 좋은데 어차피 잃어버리고 딴 걸 해야 돼요. 몇 년 뒤에는. 불과 뭐 3년 뒤인데 이제 뭐 2년 조금 더 남았다고 보이는데 딴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힘들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돈을 못 벌거나 이거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만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서... 저는 변동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있어봐야 되겠죠, 그거는.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지금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그럴 일이 있다고 보인다고. 왜냐면 지금 자리 편하고 좋지만 잃어버린다 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조금 더 힘든 일을 할 건데 돈을 못 벌거나 이렇진 않다 했거든요. 조금 더 마음이 안 편하거나 힘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뭔가 변동은 일어나요. 지금부터 쉬운 일은 아니어서. 네, 돈 버는 게 다 힘들어요. 그렇죠. 편한 일 없어요. 돈 벌면 쉬운 일 없어요. 내년에도 이사 뭐 그런 건 없나요? 변동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직장을 옮기든 집을 이사하든 변동이 그치. 들어요. 근데 그 집 이사 그건 아니고 그냥 직장으로. 집 이사해도 돼요. 근데 지금 급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 급해요. 급해요? 꼭 이사하셔야 돼요? 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집은 좀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사를 못하게 되거나 해야 되는데 옮기기가 좀 힘들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내년에요? 네. 꼭 가야 돼요? 가고 싶은 거예요? 꼭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비켜줘야 돼요? 뭐 거기 들어가야 돼요. 응?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새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새 집으로. 근데 그게 가능하세요? 지금으로 봐서? 나 좀 힘들어 보여서 그래요, 그게. 순탄하게 가능하세요? 모르겠어요. 아, 답답하네, 진짜 우리 아빠. 아니. 속 시원하게 얘기해. 아니. 지금 소송을 네. 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그게 내가 볼 때 힘들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거든요. 네. 들어가기 힘들어 보인다고. 아, 작년부터 그치? 했는데 내년 빠르면 내년 뭐 2월달, 3월달에 이제 뭐 마무리가 될 건데. 그렇죠. 그 마무리돼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내가 이사를 들어갈 수 있게 안 보여요. 지금 있는 집에서요. 그냥 눌러 있게 보이거든요. 해결이 뭔가 빨리 안 나게 보여요. 그래서 이사가 지금 본인은 가고 싶고 가야 되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급하게 뭘 옮긴다거나 내년 2월 정도 같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금방에 어떤 해결이 될 그게 아니고 내가 이사를 바로 갈 수 있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 어떤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어차피 뭐 지금 소송 중이시니까 그렇지만 뭐 잘 되도록 기도를 올려보시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차피 근데 그걸 믿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믿고 뭘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담은 하셔도.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건데 제가 볼 때는 변동이 이렇게 빨리 순탄하게 되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